이강인 선수 과연 축구공 사이즈 어! 딱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저 구멍 안에 골인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? 어! 아! 안 들어가. 지금 싶어. 자, 100km로 날아오는 공 순두부 터치 잘 마무리를 했고요. 완벽 성공. 지금 굉장히 장마기간 아닙니까? 정말 말도 안 되게 이강인 선수가 파주에 오자마자 하늘이 맑아졌어요. 아 근데 진짜로 해를 한 10일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이거 좀 오바가? 네, 그 좀 아까 오바긴 한데 네. 아니 저희가 오늘 두 번째 미션까지 원래 다 실내에서 하려고 했는데 맞습니다. 정말 거짓말처럼 하늘이 맑아지면서 네. 그래서 위에 보이시나요? 와, 재계약 축하드립니다. 어딜 봐도 KT예요 지금. 여기도 KT, 저기도 KT. 저기 딱 보시면은 뭔지 알 것 같지 않나요? 뭔지 알 것 같네요. 어? 저 조그만 구멍에다 골을 넣어야 되는 정답! 근데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? 저게 진짜 딱 공 사이즈예요. 네. 공 한번 그러면은 이게 못 봐주겠네. 방금 축하 실력을 알게 되네요. 이렇게 공 하나 딱 들어갈 손가락 한 마디 정도. 근데 이거 슈퍼러버에서 해보시고 저한테 시키는 거죠? 해보진 않았죠. 아... 우리 던져봤어요. 사실 이 미션이 해외에서 많이 했었어요. 옛날에는 카가와 신지도 하고 얼마 전에도 F2라는 그 축구 유튜버가 있는데 이틀 걸렸더라고요. 아니 근데 또 워낙 킥이 양궁 간격대도 뭐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. 지금도 아마 스코어보드 최상단일걸요? 근데 뭐 가능할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아, 몇 번 만에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? 100번이요. 말을 못하겠는 게 할 것 같다고 했는데 저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커요. 못해도 한 30번 안? 근데 진짜로 이찬 선수는 농골대 5번 만에 넣었어. 그걸 왜 지금 얘기를 해? 코리안 베컴이라는 게 알고 있네요. 다 알고 있죠. 어렸을 때도 되게 저한테는 좋은 추억을 낸 곳이니까 오늘도 잘 해보겠습니다. 오케이. 파이팅! 파이팅! 자 그러면 바로 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 이거 진짜 빨려 들어가면 진짜 멋있겠다 진짜. 잘 해보겠습니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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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뭐 믿어요. 자 이강인 선수 준비됐습니까? 준비됐습니다. 오! 오! 뭐야? 뭐야? 와 들어간 줄 알았어. 오! 와 진짜. 주변에 맞으면 안 들어가네요. 주변은 안 들어가, 주변은 안 들어가, 주변 안 들어가. 저거 시합이었으면 골이었을 텐데. 와! 될 것 같다고 안 할게요. 까비, 까비! 아, 딱 처음이 들어갔어야 되는데. 각도는 잘 나오죠? 너무 좋아요. 이제 늘 때가 됐는데. 까비. 크로스오버 챌린지를 했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, 오늘. 크로스오버 챌린지로 바꿀까요? 원이 형 그 이기는 거 아니에요? 지영한 골대 12번? 13번? 맞췄나요? 이만큼 쳤으면 한 번은 저길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제일 처음이 잘 된 것 같은데? 자꾸 골을 넣으려고 하네요.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원희 형은 며칠 했는데 괜찮겠죠?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할 수 있다! 할 수 있다! 지금 엄청난 골키퍼를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. 골키퍼가 신의 손이네요. 저가 해본 골키퍼 중에 제일 잘 먹는 것 같아요. 빈틈이 저기밖에 없네요. 빈틈이 저거밖에 없어요. 이게 한 것 중에 거의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요? 저가 다 봤거든요.
네, 슈퍼라고 해서 거의 한국 중에 저와 유상철 감독님 하셨던 그 스타렉스 그게 더 쉬울 것 같은데요. 오! 오! 아! 아, 강인이가 지도 그거 맞춰놓고 나는 이걸로 해야. 아! 지금 강구시 또. 아, 근데 궤적은 다 들어갈 궤적이야. 원희 형의 힘듦을 알겠네요, 이제. 아. 아! 와! 와, 진짜 컸어. 아, 지금 감 잡은 것 같아요. 아, 가장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야 되는데. 아! 아! 저 진짜 옆에만 한다고 안 들어가네요. 아, 근데 진짜 아까서. 화이팅, 화이팅. 이게 이렇게 힘드네요. 근처로 가긴 가는데 완전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니까. 자, 이강인 선수 정확도 과연 골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. 아, 진짜. 아, 여기서 너무 들어갈 것 같은 궤적이야. 이제 들어갈 때가 됐어요. 근데 진짜 들어가면 진짜 너무 짜릿할 것 같아. 진짜 들어가면 울 거예요. 아, 저가 넣으면 끝나는 거죠? 어, 뭔가 지친 것 같은데요? 목소리가 아니요 아니요. 아, vamos. 자,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만 더 쳐볼까요? 할 수 있다. 할 수 있다, 할 수 있다. 와, 진짜 집중해서 이제. 자, 이제 두 번 남았습니다. 아! 예! 아! 빨리 빨리! 빨리! 자, 이강인 선수의 마지막 시도. 이런. 와! 이런. 쉽지 않네요, 와. 진짜. 아, 힘들어. 저 편집해서요. 저도 넣어주세요. 한 몇 번 찼죠? 한 50번 넘게 찬 것 같은데요. 70번 될 것 같습니다. 근처로 가는 게 너무 많았어. 너무 작아서 주변에 마저도 들어가지가 않으니까. 조금 저기로 통과하지 않는 이상은. 아쉽네요. 이게 위치가 살짝 저것보다 조금 더 사이드로 빠졌으면 사이드로 의외로 빠졌으면 됐을 것 같은데. 아, 오히려 더. 근데 골대를 몇 번 맞췄어요. 골대는 뭐. 아, 그 골대도 많이 맞추고 흰색도 많이 맞췄어요. 누가 해줬으면 좋겠네요. 이건 저희가 뭐 발렌시아로 하나 보내드릴까요? 아니, 우리가 갈게요. 한번 오세요. 어, 코로나 풀리면 네. 갈 테니까 아. 가서 또 하시죠. 아, 그러시죠. 진짜 오늘 너무 멋진 도전 감사합니다, 진짜로. 수고하셨습니다.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었는데 너무너무 아깝고 다음에 누군가가 이 도전 꼭 깨길 기대하면서 오늘 도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대현 선수 근데 진짜 축하드립니다. KTM 재계약 축하드리고 발레시아 가서 또 하기 끝. 와, 누구 하나 마지막 진짜 마지막 두 개만 좀 할게요. 아, 했습니다. 마지막 조금만 잡을게요. 저기 있는 거 마지막 여섯 개. 와! 예! 아!
와! 진짜 마지막 세게요. 진짜 마지막 세게입니다.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가셔야 돼요. 마지막이다, 마지막. 마지막! 이 경기장이 어렸을 때 슛돌이 오디션을 봤던 곳이에요. 아, 여기가요? 네. 운 좋게 많은 어린이들 중에 1등을 하게 된 자리가 여기예요. 그럼 평소에 소집돼서 여기 지나갈 일도 있을 거잖아요. 가끔 여기 와서 여기서 슛돌이가 됐는데 그런 생각도 하고. 여기서 뭐 했어요? 슈팅하는 것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. 장기자랑이요? 저의 약점이었죠. 지금도 장기자랑하면 저의 최악의 왜, 약점이. 뭐, 라커룸에서 장기자랑 되게 잘하시던데, 짧으니까. 그거는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아, 방금 좀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. 아니, 지금 살짝 상처받았어요. 아니, 긴장된 걸 풀어주려고. 반만 다음 촬영 때부터 제일 쉽게 했습니다. 오늘 마지막인가?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오른발 하시면 또 조원이 선수가 따라할 것 같은데. 어, 진짜 많이 봤구나. 어, 원영이 대해서 잘 알고 있어. 원영 팬이에요, 제가. 원영은 진짜 특이한 축구 인생이죠. 그분 인생에는 진짜 그냥 도전밖에 없어. 위건도 도전이었고 중국 간 것도. 어, 원영이 중국 간 건 몰랐거든요. 이번에 나오셨잖아요. 오래 얘기했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와, 중국까지 가서 좀 나와있어. 인생이 도전이야. 어디까지 도전할지 진짜. 국가대표? 대표는. 저 국가대표 그건 대박이죠. 말이야, 말이야. 근데 한번 벤투 감독님 보러만 가도 그거는 진짜 날 좀 막 언론에서 말이야. 말이야. 그런 경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잖아. 은퇴를 해서 복귀를 했는데 잘해서 국가대표입니다. 질라탄님 저희 원하면 국대 다시 갈 수 있어. 질라탄이 은퇴했나요? 아니, 잘했구나. 이번에 나온 예쁜 트레이닝복. 오, 굿즈 되게 예쁘네. 저 이름만 잘해요. 바지에 뭔가 들어갈 것 같았는데. 저번에 손으로 했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. 여러분, 이 유니폼은 감사하게도 이제 KT에서 선물 주셨는데, 이강인 선수가 이제 사인한 거를 시청자 여러분, 다섯 분께 이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에 축구공만.